아, 반가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 질문을 보면 참 반가워요. 아, 박사님, 저의 꺼져 있던 유전자가 매일매일 켜지고 있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크, 좋았어요. 인생 최대의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꾸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은 본성, 유전되는 본성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중 선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타인의 생명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성경적 관점, 제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 일단 그에 대한 답변. 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성은 하나님이 요구, 율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란 걸 받습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아서 본성은 악하지만 가능하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서서히 이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본성은 본래부터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그 이기심을 또는 욕심을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선하다. 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 교육을 받으면 선한 양심이 형성되기 시작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한 번은 미국서 아침에 이제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차가 많았어요. 차들 상당히 빨리 샤샤 달리는데, 제 한 50m 앞에 한 차가 쭉 이렇게 그 길의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이 앞에 가는 차가 저는 길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제가 여기 있고 여기는 차가 가고 또 차가 있고 차가 있고 한데 여기 가던 차가
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 이 차들은 샥 지나가 버려. 근데 내 차례가 됐어. 나도 지나가. 이제 이 출근 시간이니까 다들 바빠. 그 안수고 도와주지 않고 샥샥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나는 나도 좀 출근 시간 다 바쁘잖아.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서야겠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왜? 야, 이거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언덕이 조금 한 몇 메터 밑에 그래서 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꽉 그 뭔가 찔려가지고 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출혈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이제 처치를 해줬어요. 피 안 나도록.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태워서 갔어.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운전을 시작해서 가면서, 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 나도 사실은 그냥 통과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면서 저 경찰에 그냥 신고는 하면서 나는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선한가? 근데 내가 진짜 본성적으로 선하면, 하나도 뭐예요? 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하긴 했지. 그렇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들이 평가할 때는, 이상구는 참 선한 일, 행동을 했다. 맞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구가 진짜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던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 저는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던데. 그래서 확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놈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선하면은 내 본성도 선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나도 지금 출근 시간이 급하니까 통과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갈등했던 것은 사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본성을 얘기할 때 도덕성하고 본성은 다르다는 것. 도덕성은 교육을 받은 결과로 가지게 된 어떤 이런 도덕적인 양심 얘기고, 그러나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여전히, 이제 그런 거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본성으로는 그런 거를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성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요, 욕심쟁이요, 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것도 본성이야. 그거는 그런 본성은 안 배워도 질투한다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보고 질투하세요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은 악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덕성과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우리가 발휘하는 도덕 행동으로 나타내는 도덕성을 두고 본성이라 그러면 선한 본성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경은 헷갈리기 시작해. 예.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런 조건적 본성, 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아,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율법이 완성된 최고 수준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가, 그거는 교육도 안 시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육 누가 시킵니까? 왜 안 시켜요? 그렇지. 교육 아무리 받아도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걸 본성이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교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 그 사람 참 선한 분이다 라는 칭찬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즉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할 뿐이지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그 도덕적 행위를 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강의 다음에 할게요 하셨거든요. 자, 이제 1번.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아셨을까?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긴 했어요, 이거. 그 강의를 못 들은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왜 창조했어요?
자, 왜 창조하셨냐고 하면, 창조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주장하던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한번 뭐예요? 시험해보자는 목적이야. 그래서 일단 모든 인간을, 사단이 인간을 속인 대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오라! 라는 개념을 인간에게 사단이 탁 주입시켰어. 주입시키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어버려? 인간은 죽어. 점점 늙어가고. 왜? 조건적으로 서로서로를 조건적으로 취급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서로서로 충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서로 충돌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나 가인에게는 충돌이 심해. 왜? 아벨은 그동안 몇백 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가인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기 동생이 뭐예요? 미워. 왜? 같은 교회 안에서 가인이 가르치는 젊은 교인들은 교인들이 자꾸 누구를 더 좋아해? 아벨을 더 좋아해. 왜? 아벨 그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유능한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반이 있어. 누구누구 장로님 반. 그러니까 가장로님 반이 있고 아장로의 반이 있어. 근데 아장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반에는 항상 웃음 소리가 나고 유전자 켜지고 즐겁고 감사하고. 근데 가장로의 반은 항상 엄숙해. 가장로님이 어떻게 가르치니까?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벌 주십니다. 딱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가장로님의 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장로의 반은 뭐라 가르쳐?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에서는 우리로부터 재물을 요구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제사이지. 하나님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처럼 우상신에게 막 왕창왕창 갖다 바치면 그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로, 아장로 반생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야, 니네 반에는 왜 그렇게 맨날 웃고 좋아해? 우리는 우리 아장로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유전자가 막 켜지는 것 같아. 근데 가장로 반생이 우리 반에는 유전자 하나도 안 켜져. 맨날 무서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자꾸 학생들이 누구 반으로 가?
아장로님 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장로가 열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아장로를 불러가지고 너는 임마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렇게 반 우리 반 학생들이 자꾸 니네 반으로 가냐? 그랬더니 아장로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가장로가 열받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 안 준다고?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어떻게 잘 알게? 제 추측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장 나종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였잖아. 왜 죽였어? 자식은 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핍박은 조건적 사랑을 믿는 자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핍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난 뉴스타트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면 그 19명 중에 아마 한 20명 중에 한 50명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네가 병이 났구나. 아.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럼 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다수는 이 장구 박사가 뭐 목사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런 거 아무렇게나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 이렇게 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즉,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핍박을 누가 하거든 네가 옳은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깊이 공부해야 돼. 네. 자, 마태복음 5장. 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또는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들. 복은 뭐가 복이라고? 생기가 복이죠.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병이 나다. 는 것은 나는 생기를 받았다는 말이고, 생기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내 유전자가 켜졌다. 우리 질문을 하신 분도 그랬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막 유전자가 막 켜집니다. 그게 복이야. 그래서 복 받은 자.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참 놀라운 얘기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병이 이렇게 났다라고 해도 뭐예요? 그 사람들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 죄 지은 벌 주잖아.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여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그런 거를 안 받아들여요. 와, 저는 이런 걸 보면, 저 같으면 그걸 딱 누가 제시해 줬다면, 와,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버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고 애를 해. 그렇죠? 그럼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의는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자기가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의를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지옥도 이상해지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뒤틀리기 시작해. 조건적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 의를,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았어도요, 절대로 이론적으로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내가 뉴스타트 배운 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워봐야, 논쟁을 해봐야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경우에만 받아들이게? 감동적일 때 받아들여요. 감동적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저, 한 여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져왔다. 그것을 어떻게? 저 필요 없이 되었다고? 와, 그러면 뭐요? 그러면 뉴스타트에서 뭘 배웠길래? 그러면 한 여사님이 뭐라 그래?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때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가 내 T세포에서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T세포가 내 폐를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게 됐으니까 내 망가진 폐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났어. 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간이식을 안 해도 되게 됐어? 그러면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시작을 해야지. 너는 네 목사님은 조건적으로 가르치지. 그건 틀렸다고. 내가 배운 대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다음부터 내가 가르칠 수 없고 나는 낙인이 찍혀버려. 쟤는 이상한 애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여기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가르칠 때 혹시 안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기가 필요하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고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어떻게 아름답지, 진실되지, 네. 그리고 선한 거지. 네가 내 말을 들어줘야만 사랑한다. 이거는 진실하지도 않는 사랑이고 선하지도 않아. 아름답지도 않다고. 그러므로 그 속에는, 그런 사랑 속에는 생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셨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조건, 사람이 주장하고 나선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게 가르치고 인간들로 하여금 조건적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 스트레스? 증오? 분노? 그렇죠? 서로서로가 안 맞아.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죄, 그 오류 때문이다. 이때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에 갔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꺼졌던 유전자 다시 켜지면서 감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지금 그래서 자 이상구라는 의사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낳는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내 마음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뭐예요?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우리 동창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러면 병 낫는다고 해봐야 안 믿어. 저 자식 맛이 갔어. 그래서 야 너희들 고혈압약을 준다고 처방한다고 혈압 낮는 거 봤어? 그건 말 못해. 너희들 혈압약은 너희들 환자에게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러냐? 말 못해. 죽을 때까지지. 그래서 혈압약으로 혈압이 나? 말 못해. 말 못해.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아파요, 안 아파? 고통스럽지. 이번에 우리 동창들이 왔다가, 한 친구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
한 두 친구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한 친구는, 네 책을 좀 사람들한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물해야 돼, 하고 싶으니까, 책을 좀 보내라. 오, 좋았어.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 동영상을 보냈어. 동영상을 카톡에다가 올려줬어. 그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하버드, MIT, 뭐, 나는 MIT의 교육을 받은 의사, 신경외과 의사예요. 신경외과 의사는 공부 잘 해야 돼. 아주 복잡한 걸 배우니까. 의사로서 의사 관뒀다. 라는 동영상이야.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세상에 허리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그 수술을 맡아 해야 되거든. 그 자기는 그 척추 전문 신경외과 의사래. 뇌를 뭐 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허리 아파서 척추 수술하는 환자들은 뭐요? 부지기수로 많지. 그러니까 돈 막 벌리는 거야. 근데 이 의사가 왜 관뒀냐? 수술, 척추 수술, 그러니까 환자가 밀린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환자를 보고, 20일 후에 수술을 합시다. 스케줄이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일이 가까이 왔는데, 척추가 안 아픈 거야. 수술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니 뭐 했냐? 그랬더니, 누가 건강식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라 그래서, 그래서 했더니 점점 좋아졌대. 김 샜어, 안 샜어? 점점 수술 안 하고 좋아진 게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요. 그 척추 수술은 하고 나면 수술 후에 또 후유증이 또 대단하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사 그 일을 자기가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더 나빠진 환자가 또 여러 명 있대. 또 척추 수술을 했는데 뭐예요? 전혀 안 좋아진 환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좋아진 그래서 반드시 척추 수술하고 난 뒤에는 음식을 건강식으로 하고 운동하고 그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지. 척추 수술 잘 받고 또 지 마음대로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런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 척추 수술을 계속할 수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대. 여러분 척추 수술이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 여러분 주위 척추 수술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물어봐. 좋아졌다. 수술 받고 좋아졌다는 사람 가끔 있기는 있어도, 뭐 전혀 차이가 없다. 하고 나서 더 불편하다. 뭐 대답수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양심상 난 더 이상 신경외과 척추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신경외과 의사 직을 관두게 되었다. 그런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이 아주 참 순진한 그런 의사 같아.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약 먹고 뭐 난 건 하나도 없잖아. 전식도. 전식을, 제 전식을 알을 때 이 약을 먹어봐야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약을 먹었지. 이 약으로는 전식이란 병이 절대로 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나 뉴스타트하고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즉 사단과 악령들을 보낸 이 지구에 여기다가 인간을 만드신 것은 결국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이 사람들을 통치를 해봐. 어떻게 되나? 그럼 사람들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죽이고 병나고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내서 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자를 어떻게 자꾸 고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이 났지, 조건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생기, 하나님 말씀, 그 사랑 안, 말씀 속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되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병이 나고 그래서 온 우주에서 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 편과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 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시려고?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분열됐던 것이 다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사단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가서 조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될 것이다. 즉 인간은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게 몰랐게 알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안해야 할 때 해야 될 존재는 없어. 그런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은 미안할까? 우리 인간의 지구상에 있는 인간에게. 특히 누구에게 더 미안할까? 더 미안. 누구한테 더 미안할까? 여러분이요. 병 걸린 사람들, 병으로 걱정. 아마 하나님 저한테 저보고는 선구야. 나는 너한테는 그렇게 크게 미안하지는 않아. 그 왜요? 너는 암 걸려서 네가 고생해봤어? 응. 너는 전시 같은 거 올려 고생 찔끔 하다가 나버렸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을 아셨고 죄인이 될 것을 아셨다 아는 그 아신 이유 중에 그렇게 죄인이 될 것을 아셨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어떻게 아, 한 단계 낮아.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루스벨 저 악령들 그 악한 천사들에게는 우리는 제비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나님 각오했어. 응. 그러므로 우리들을 다시 우리들을 구원해서 그렇죠.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타고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영원하게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죽음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대체해서 취소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질문하신 분 이게 제일 궁금했다고 그러는데 또 질문 있으면 이 설명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질문자 이름이 없어가지고 질문자는 그 이름이 투명 인간이 뭐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홍해 이야기도 궁금하대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랬는데 홍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한 것 같아? 바로를 어떻게? 네, 바로가 홍해가 다 갈라졌는데 바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고 바로는 뭐예요? 죽였잖아.
조건적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를 차별대우 했죠? 그러면 조건적 아니야? 그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르면 진짜 물어보세요.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나의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역시 무조건적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시고 하면 또 다시 질문이 생겨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아니면 또 뭐요? 문자로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그럼 제가 다 답변을 해요. 얼마 전에 질문이 왔어. 저기 고양시에 사는 어떤 분인 모양인데, 제가 내일 모레 또 고향으로 가네. 고향에 그 무슨 교회가 있어. 지난번에 가셨던. 거기도 고향이죠. 예. 네, 내일 모레 가는데도 고향이야. 내일 모레 글피 21일 주일날 한데. 거기 사는 어떤 분이 세상에 등기 편지를 보냈어. 등기 편지. 그래서 뜯어보니 웬 사람이 요즘에 무슨 등기 편지 보낼 일이 뭐였나. 근데, 질문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물은 뭐냐고,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는 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야. 성령이야. 그래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죠. 그렇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때를 하는데, 사실은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침례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침례를 탁 받고 나니, 예수님 머리 위에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니, 진짜 비둘기가 아니고 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 그 불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상징, 그냥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써서, 이제, 이 근처 우체국도 가까운 데가 없는데. 이분은 뭐, 카톡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을 보냈더니 오늘도 고맙다고 또 등기가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요즘 이 성경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너무너무 깨달음이 많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 요즘 전화도 안 쓰고. 그래서 또 편지도 컴퓨터도 안 쓰시는 것 같아. 컴퓨터는 쓰는 모양이지, 이제. 아니, 근데 강의도 듣고 있다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메일도 없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 우체국에 그 답장을 보내느라고, 영주가 우체국 저기 시내까지 가가지고, 근데 답장 왔더라, 오늘. 오늘, 영주가 답장 갖다 준 거야, 나한테? 답장 읽어보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상징인 거를 모르고 그냥 박사님 시간만 낭비하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막 별거 아닌데 배워가면 뭐예요? 와, 그러네. 그래서 감동받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내 병도 낫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병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홍해 이야기가 내일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차 잘못 보면 순 조건적으로 보이잖아.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읽으면서 또 뭐라고 생각해? 그래. 이놈의 바로 같은 새끼는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뭐요? 공포의 도가니야. 그러니까 정말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천사보다 낮게 우리 인간을 이 사단과 그 악령들을 보낸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어. 참, 우리가, 그 사단이 가르친 대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고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이래서 서로가 부딪혀서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들이 이 사단,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되어 있고, 병들어가게 되어 있고, 노화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온 우주가, 아, 조건적 사랑은, 그 결말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무조건적 사랑은 그 결과가 생명이구나. 를 깨닫게 하여, 이 분열되었던 우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위대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령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밖에 없어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왜 구원을 하시는지, 이 구원이란 게 뭔지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깊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